자, 이제 사유 중에서 등록상 정정에 관한 걸 한번 정리하고 전체적인 지적공 정리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 여기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등록상 정정은 여러분 요약 중에 48페이지 나와 있고요. 오늘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등록상을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했죠. 정정. 근데 어디에 등록된 거냐면 바로 어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치겠다. 이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했느냐? 두 가지 크게 보면 토지 표시를 등록하거나 소유자 표시,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등록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정정하면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닙니다. 같이 정정해 주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은 일부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자 이것은 두가 나눠집니다. 첫째 토지 표시 중 경계 정정과 기타 상호 경계 정정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서 직권 정정 사유가 있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없지만 경계 정정만큼은 이건 뭐냐면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걸 우리가 경계 정정이라고 해요. 이 경계 정정은 위치 정정과 구별됩니다. 이 직권 정정 사유 중에 제2호 위치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정정. 위치 정정은 이것은 경계 위치만 바꾸고 면적 변동은 없는 거예요. 이걸 위치 정정. 면적도 같이 바뀌면 뭐다? 경계 정정. 경계 정정은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경계 정정에 대해서는 이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 직권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신청 토지소에 신청을 통해서만 되고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직권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신청할 때 정정신청서를 내야 되고 정정신청서 이거 낼 때 등록상 정정신청서 낼 때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측량 성과도 아주 증명해야 돼. 국가에서 가진 경계나 면적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또 정정 안 해줍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가져야 돼. 이해관계의 승낙서 또는 승낙을 하지 않으면 이에 가름한 확정 판결 정도 판결을 받아가라. 이렇게 이때 이해관계 누구냐? 이것은 인접토지 소유자만 말합니다. 인접토지 지상권자나 저당권자는 아니고 가압류권자도 아니고 소유자.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요 경계정정 주의할 경계정정 경계와 면적이 같이 연동돼 바뀌는 거 신청만 허용되고 직권을 못한다 이때 신청을 낼 때 측량 성과도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내야 되고 인접토지 소유자인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같이 가져가야만 해주겠다. 나머지 토지 표시는 다 직권정정사로 법정돼 있어. 법정 법으로 정해놨다. 법정 사유 10가지 대부분 절차상 하자라 했지. 절차상 옮겨 적을 때 실수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자, 1호가 거기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여러분 책 써놓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2페이지 오늘 거 보면. 등록상 정정에서 토지 표시사항은 지금 경계정정은 뭐만 된다고? 신청만 되고 직권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 이때 신청할 때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등록상 정정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 내야 되고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이해가름은 확정판결 정보를 내야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 누구라고? 인접토지 소유자만 말한다고 했어. 그 다음 직권정정사인 법정되는데 대부분 절차상 하자로서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1호가 뭐냐? 토지이동정리 계속 다르게. 여러분 요약지문 48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이것과 다르게 체크해 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걸 토지이용계획서 다르게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정답입니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뭐라고 했다? 아까 여기 위치 정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이 길어서 안 나오지만 역시 위치 정정 같은 개념이에요. 즉 면적은 일치하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됐다. 다섯 번째 측량은 정확한데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여섯 번째 주의해야지 이건 잘못하고 다르게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우연에 의열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 지적우연이라는 요 지적우연의 의결에 따라서 고칠 때 이건 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권정정사 지적우연의 의결 나오면 직권정정이므로 성과도나 이런 걸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직권을 고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적공무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다. 입력을 잘못했어. 코드 여러분들 키보드를 잘못 누른 거예요. 실질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8호도 주의해야 됩니다. 8호 여덟 번째 뭐냐.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다. 즉 하필 등기 신청했더니 지적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등기관이 하필 각하했어. 등기관이 하필 각하하면 지적소관청에 통지해 줍니다. 통지하면 합병 전 상태로 직권정정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 등기관이 통지가 있을 때.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 했죠.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을 때. 아홉 번째가 척관법 미터법으로 면적 환산. 면적 계산 잘못했어. 면적 환산. 예를 들어 이거는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죠. 100평 이렇게 나온 걸 고친다는 게 이 사람이 303 지금 이렇게 고쳐놨더니 보니까 잘못 계산을 잘못했네. 이걸 330으로 고치겠습니다.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야 이거는. 계산 착오지. 이런 것들은 고쳐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들이에요.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앞에서 나온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직권정리하라 했지. 총 10가지 직권정리사 대부분 뭐뭐과 다르게 잘못하여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주의하면서 보되 2호 위치정정 3호는 길어서 안 나와 6호 우연의 의결 8호 하필 각각 통지 이런 것들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권정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부분 소유자 표시 잘못했다 그럼 이거 소유자는 뭐냐 권리관계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부와 기준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보려면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등기 됐느냐 아니면 여기 미등기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 안 된 토지가 즉 미등기 토지가 있어. 이게 문제됩니다.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와 기준이므로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도 되고 지적공무원이 직권을 고칠 수도 있어. 둘 다 됩니다. 이때 무엇을 근거로 하냐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냐 등기부다. 그래서 요 등기부와 관련된 거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전산정보자료를 통해서 정정해라. 근데 미등기야 등기 안 됐어. 이때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자, 지적 소관청에 가면 소관청에 등록을 해놨어. 등록이 됐는데 즉 이 토지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한 필지를 먼저 토지가 여기 등록됐다는 거야. 근데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부가 없어. 근데 이 토지 소유자 누구냐? A라고 쓰는데 A가 이름을 B로 개명해 버렸어. 개명했으면 자기 이름 바뀌었네. 소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보니까 종전 자기 이름이네. 자기 이름이 바뀐 이름 안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신청을 해야지 직권을 볼 수가 없어. 왜? 지적공무원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A, B가 개명한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안 그래요? 그러면 이때 신청만 되는데 이 이름을 바꿨으면 기준이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거 이름. 예?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알았어요? 호적부라는 거야. 이제 호적부라는 말 안 쓰니까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바꿔주는 거예요. 원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그 관리도 자주 한번 최근에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에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자 대장의 사유란에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라고 지체 없이 써놓으라는 거야. 이것을 흑백이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써라. 흑백이 반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 바로 전 페이지 가면 1페이지 보세요. 축척 변경 절차 중에서 청산 절차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청산 절차란 글자 보여 안 보여? 아니 1페이지 바로 프린트물 전페이지 가면 축척 변경에서 청산 절차라는 글자가 보여 안 보여? 보여지? 잘 보여 안 보여? 아니 허전 바로에 청산 절차라고 쓴 글자 보이냐고. 잘 보이지? 왜 잘 보여? 꼼정색이라 바탕을 흑백이 반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음영을 준걸 흑백이 반전이라고 했어.
눈에 확 띄게 해주라.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눈에 띄게 해주라 이런 얘기야. 이건 등록상 정정된 토지입니다라고 써줘서 바로 고치게 만들어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리해라. 지체 없이 이렇게 써놔라. 그리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등록상 정정대성 토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집은 48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정정 사유고 신청에 한 정정 중에서 아까 경계정정을 주의하라 있고 그 다음 49페이지 맨 위에 가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 기준, 미등기 토지라면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해서 신청만 되지 직권은 안 된다. 이 말이 그렇게 언급된 거예요. 그 정리해주면 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셨죠? 네. 그래서 등록상 정정까지 보면 이게 토지 이동인데 이 중에 뭐만 토지 이동이라고 여기서는 등록상 정정에서 이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이게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은 아니지만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지적공부 정리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적정리 절차 나온 그 여러분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맨 먼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잖아. 지적. 지적이란 뭐다? 토지를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 거. 지적이라고 했어. 그러면 객체인 토지가 있다.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어떤 토지냐? 우리나 통치권이 묻힌 전국토로서 최대 만주선 위에는 토지야. 이걸 필지 단위로 조사해서 어디에 등록했다? 지적 공부에. 그래서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을 하자. 등록을 하자.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때 등록할 때 1필지 단위로 등록했다. 1필지 요건 6가지. 예외 양입지. 양입의 제한서요. 다 공부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지적 공부에 토지 등록상. 토지 등록상은 뭘 등록한다 했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중에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는 거 뭐라고 했지?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나 면적 결정 방법. 이걸 다 정리해 줬어. 그 다음에 오늘 지적 공부 종류 8가지가 있고 등록사항이 뭐냐?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요. 고유번호는 두 번 빼고 다 있으며 소유자 표시는 광의 대장에 있고 토지 임야 대장에는 면적과 토지 동사유. 그 다음에 어떤 거?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쓰더라. 공유자 명부는 소유권 지분이 있으며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 이외에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가 있다 등등 쭉 설명했지 이거? 아까.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내용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긴다. 이걸 뭐라고? 토지 이동이다. 그래서 오늘 토지 이동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래서 일반 이동 사유 신청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 직간접적으로 6가지를 봤어. 어떤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신규 등록하면 뭘 생각한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등록 전환하면 뭘 생각한다? 지목 변이 없이 등록장이요.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는 딱 떠올려야 돼. 분할하면 뭐가 떠오른다? 의무.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겼을 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라 있고. 그다음에 합병은 뭘 생각한다? 합병 의무가 있는 거.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그리고 어떤 거? 합병 제한 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뭐야? 지목 변경 대상 토지. 토지 용도 변경 당연하고 아까 뭐 건축물 용도 변경 또 하나 주의하라는 게 뭐라 했지? 도시개발사업 공사준공립 합병 신청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 다시 회복할 수 없어야 돼. 이때 뭐 한다? 90일 내 언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절차는 먼저 통지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고 정리 결과를 소공 통지해주고 했지? 소유자 및 공유소명 관리처.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 이게 뭐 특수. 신청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거. 특수한 이동사요. 신청 이건 의무가 없어. 이거 세 가지. 이게 뭘 봤어? 축척 변경. 지금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이걸 종목. 토지 이동 종목.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지. 뭐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뭐야? 소재 바뀌어. 지번이 바뀌어. 전부 다 토지 이동이지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다고 해서 둔산동을 다른 동의로 바꿨어. 토지 표시 중에 뭐가 바뀐 거야? 소재가 바뀌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만 공부할 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종목 여섯 가지, 이거 세 가지 총 아홉 가지만 따로 공부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요 다음 절차는 뭐냐? 여기서 토지이동 신청권자 문제하고 누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것이냐 요 문제하고 토지이동이 생겼으면 예를 들어 처음에 등록했던 토지가 먼저 등록했던 토지가 뭐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 변동이 생기면 지적공부 등등등 바뀌어 버렸잖아요. 바뀌었으면 이걸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 그래서 요 다음 절차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공부하기 앞서서 뭘 본다고? 토지이동 신청권자가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토지이동 신청권자. 자, 그래서 자, 여기 책, 여러분 책에서 요약집에서 어딜 좀 보시냐면 44페이지. 신청이 대위라고만 나왔는데 이 부분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 토지이동 신청권자 분할 신청이나 합병 신청이나 지목변경 신청 누가 할까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게 아니다. 즉, 여러분 지목변경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누가 해요? 소유자가. 누가 하지 않는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농경인, 대리경작자 이런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수준이야. 이런 사람 할 일 없어서 내가 오늘 대전 왔는데 심심한데 지목 변경하고 갈까?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지목이 주차장이야. 이걸 주유소 바꿔주세요.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뭐가 있다? 대신한 사람, 대위. 대신, 대위 신청권자가 있어.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대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국공사채.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인데 여기서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는 이것은 아까 합병의 의무가 있는 토지 11가지 지목 중 도로부터 해서 도제하고 철수하까지 8가지 지목이 겹쳐. 합병 의무하는 지목 중에서 도제하고 철수하까지 겹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404조에 대한 대위 채권자, 즉 매수인 같은 사람이 대위 채권자. 대위 채권자는 매도일을 대위에서 분할 신청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위 신청권이 있고, 이거와 별도로 아까 뭐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있다 그랬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아예 없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권자야. 그래서 소유자를 대우하는 게 아니야. 도시개발 사업은 이런 대우한다는 건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고 사업 시행자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이동 신청권 자 문제를 정리해주고, 그러면 이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바꿔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 그래서 지적정리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관련돼서는 이건 뭘 작성하고 정리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서 변동 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걸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적공부엔 토지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소유자 표시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소유자. 그럼 소유자의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소유자는 이건 기준이, 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 시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 줬고, 그 이후에 이미 기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소유자가 바뀌려면 등기부상 바뀌어야 돼. 먼저 요 등기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됐다 그러면 대장 소관청에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관리 통지해줘. 그럼 첫째 등기부터 먼저 바꿔놓고 나중에 요 지적공부에 있는 소유자를 변경 등록한다.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할 때 뭘 작성하느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여기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든 다음에 요 내용의 근거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서, 토지 표시에 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 때 토지 이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 이동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다, 소유자 정리하면 안 돼.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를 해줘라.
그럼 지적공부 정리가 끝났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소관청에는 지적공부 중 대장상 토지 표시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겼어. 500지부터 토지를 분할했다. 잘라서 250 바꿨어. 그럼 이제 등기부가 안 맞는 거야. 어디? 이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어? 등기부가 있다. 그치? 이 등기부상 표제부의 이 표제부의 사실관계가 500지부터로 이미 등기됐기 때문에 이게 한쪽을 바꾸니까 이쪽이 곧바로 안 맞잖아. 이쪽 바꾸면 곧바로 여기를 바꿔야 돼.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차는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 절차, 토지 표시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등기촉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등기촉탁은 자 토지 표시상 요 토지 표시상에 대해서 토지 표시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의 토지 표시를 이걸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 신청해 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촉탁은 토지 표시를 일치할 목적이므로 신규 등록의 경우는 뭐가 없다?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야.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를 촉탁하지 않아. 또 소유자 정리했다. 소유자를 정리하면 소유자는 이건 토지 표시도 아니거니와 기준은 이미 등기부터 먼저 여기부터 받고 이쪽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등기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촉탁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토지 표시가 아니지만 소유자 정리했을 땐 촉탁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등기를 바꿨다면 자 등기부를 바꿨어. 그럼 등기 끝나면 자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등기를 신청해서 촉탁해서 등기를 바꿨어. 등기소 등기 끝나면 소관청에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 이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등기부 바꾼 사실을 소관청에서 바꿔놨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정리 통지해야 돼. 이걸 소유자 통지 내지 지적정리 통지라고 그래.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지적정리 통지 며칠 이내에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즉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고 만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면 되는데 15일 7일 기억하되 소유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모르겠다 그러면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통지를 왜 줍니까? 물어보면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왜 모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왜 언제입니까? 대위권자가 했거나 촉탁을 했거나 또는 직권을 해버렸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했거나 전부 다 소유자 스스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사유들은 소유자 스스로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 통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순서대로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책에서 찾아가서 공부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먼저 지적정리에 대해서 먼저 소유권 정리 소유자 정리 문제가 먼저 나와서 여기 소유자 정리 이거부터 나와 여기 알았어요 여기 기등록지 이미 등록된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고 그 내용이 관할 등기소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하거나 지역 소관청 직권으로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등록지 처음으로 등록했을 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라. 그다음에 오른쪽에 47페이지 가면 지적공부 정리 방법에서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어딜 보냐면 자 49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에 대해 먼저 촉탁 절차부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50페이지 먼저 봅니다. 50페이지. 등기 촉탁이란 뭐냐? 맨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정리로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 준다. 즉 등기 촉탁하는 것은 신규 등록을 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촉탁을 해줘야 돼요. 신규 등록이 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촉탁해 준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고 해서 즉 자기가 자기를 위한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먼저 촉탁이 끝났다면 자 뭘 해야 된다? 소유자 통지. 그래서 49페이지 다시 와보면 지적정리 통지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최근에 시험이 자주 나왔습니다.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 말소 등기 촉탁했을 때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통지 대상은 뭐냐? 소유자 모를 때 알려주는 건데 직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에 통지 대상 쭉 언급됐지? 지번 변경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복구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누가 한 거야?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 누가 했어? 대위권자가. 행정구역 개편 누가 했어? 소관청이. 등록상 오늘 직권 정정 직권을 했다는 건 누가? 소관청이. 등록 말소를 누가 이 등록 말소 이건 직권의 말소였을 때 신청이고 빼놓고 바다로는 토지 등록 말소는 가로 열고 직권 말소한 경우만 그런 거예요. 직권 말소 즉 소유자 스스로 신청 경우 할 필요 없어요. 직권 말소했을 때 그다음에 소유자 신청하지 아니해서 직권 말소했을 때 등기 촉탁 누가 해서 소관청 이때 한다는 거예요. 언제 거기 통지 시기를 보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뭘 접수했다 등기 완료 통지를 누가 소관청 그다음에 변경이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내. 근데 밑에 보니까 소유자 통지를 하고 봤더니 주소나 거소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일간신문이나 해당 신문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보겠다 얘기. 그럼 이게 뭐냐? 지적 전체다. 지적 전체. 지적이 뭐다? 토지를 등록하고 그 변동상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지적이야. 그럼 토지를 필지자 조사에 등록했어. 등록했던 내용에 변화가 생겼어. 뭐라고? 토지 이동이야. 이동 사유 보니까 일반 이동 사유, 특수한 이동 사유가 있어. 이걸 다 개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에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 그럼 등기부에서 바뀐 거예요. 등기부에서 신규 등록지만 소관청이 직접 조사했지 모든 소유자 변동은 등기부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 바뀌면 등기부 바뀌면 연락이 와 완료 통지해야 있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니까. 그럼 소유자를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계열을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해 주면 돼. 정리하고 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또 뭘 정리해야 된다? 지적공부만 바꾸면 안 되니까 등기부를 또 바꾸어야 돼. 이걸 누가 해준다는 거야? 국가가. 이거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국가가 해주는데 일치할 장부가 없어. 언제? 신규 등의 경우.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규 등의 경우는 토지 이동 중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부를 다 바꿨어. 그러면 등기부 바꾼 건 소관청이 바꿔준 건 소유자 모르고 있단 말. 그러니까 알려줘라. 소유자 통지. 지적정리 통지해 주는 거야. 15일 내 필요 없 등기 필요 없던 7일 내 15일 7일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지적 전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체 흐름을 딱 이해하고 여기다 조금씩 원리를 터득하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 지목이 뭐냐 지목에서 단서가 붙어있는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이게 특별한 무슨 뭐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만화책 읽듯이 읽기만 하면 된다. 거기 무슨 의미와 복잡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적은 이런 식으로 원리를 딱 터득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언제냐 여기 토지를 처음에 등록할 때 처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나 좌표나 면적은 재본다는 거 지적측량 그래서 등록할 때 지적측량을 실시했었고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이 중에서 의무가 있는 거 있다 했지 여기 이 중에서 어떤 거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토지 분할이나 또 등록 말소나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적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경우 전부 다 측량을 해야 돼. 그럼 이런 걸 전부 다 지적측량이야 지적측량. 측량 중 시험범에 들어간 지적측량밖에 없어요. 이 지적측량 기본 개념 절차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 이 세 가지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한번 제대로 이해라고 반복해서 보면 틀릴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공부 안 듣지 않거나 공부 안 한 거 이해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적에서 열 문제 이상 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에서 여유롭게 절반만 맞아도 학교한테 지장이 없더라라고 해줬잖아요. 세법도 절반만 맞아도 지장이 없다. 왜? 우리가 고득점을 합격의 목적이 아니라 평균 60점만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공심의 세법에서 60점은 그렇게 다 나와요. 아직은 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인 경향이 그래.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이 부족한 점이 좀 메꿔주고 공심의 세법은 지적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등기의 어려움이나 세법 중 일부 부족한 걸 메꿔줄 수가 있다. 그러나 1차 과목은 메꿀 띠가 없어. 동시하는 분들. 민법 못한다. 개론이 뭐 80점? 잘 안 나와요. 자, 개론이 잘 안 돼. 그럼 민법이 90점?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잘해봤자 60점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1차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인식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그래도 조금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신축성이 있잖아. 조금 예,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좀 따가지고 조금 점수 안 나오는데 메꿔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 마구잡이로 공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앞뒤를 분간을 못 하는 거야. 원리를 알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 살을 붙이면서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거의 다 맞춰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허락한 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